상인들의 노력으로 인기가 높아진 상권들에서 임대료가 급등해 정작 원래 있던 상인들이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편하게 장사하고 상권도 오래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혜민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최근 손님이 줄면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리단길 초입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이곳 1층 가게 8곳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경쟁적으로 올려받았는데 이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유흥인가 너무 적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데 한 달만 들어와도 대충 2주만 장사를 해봐도 알잖아요. 하루에 10만 원 팔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서울 삼청동 거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건물주도 나타났지만 인근 다른 건물주들로부터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면 서울 성수동 일대에 자리를 튼 상인들은 임대료 급등 걱정이 없습니다. 구청 측이 임대료가 치솟고 세입자들이 떠나면 상권이 쇠퇴한다고 설득하면서 건물주 65%가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는 상생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대가 평균 이 평수에 비해서 한 뭐 450 정도 가거든요. 저희는 350 동결돼 가지고 5년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상인들을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로 내몰지 않아야 활기찬 상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